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말했어야겠지만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제 동생이 미국에 와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좋은 것 같고 막내 동생도 처음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 정말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 지금 캐디해준, 이번 주 캐디해준, 그리고 제 첫승도 같이 캐디해준 임준규라는 동생, 거의 제 친동생과 다름없는 그런 동생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우승자들 사진을 보면 항상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남서울 코스에서 하는 시합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 때부터 나와서 시합을 했었는데 좋은 성적을 되게 많이 거뒀었거든요. 매경 오픈 시합에서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꼭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대회가 매경 오픈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꿈같이 이렇게 그린 자켓 입고 매경 오픈 시합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지금 꿈만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제가 그 골프 자체를 즐기지도 못했고 그냥 너무 스윙에만 빠져 있어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 좋고 괜찮은 날은 그냥 어느 정도는 치겠지만 스윙이 안 되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스코어가 뭐 다섯 겨바, 여섯 겨바, 일곱 겨바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거를 제가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완벽한 스윙만을 추구해 왔구나.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실수는 하겠지만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운동이 골프인데 저는 너무 완벽한 스윙, 아, 매번 다 똑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스윙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스윙을 추구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스윙도 완벽한 스윙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한테 가장 맞는 스윙을 찾아서 이 코치한테도 가보고 저 코치한테도 가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하이드로우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스윙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스윙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스윙이었는데도 자꾸 그거를 고집하다 보니까 공이 실수가 되게 크게 많이 났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그 스윙 안에서 좀더 정교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너무 고집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제 원래 있던 것마저 다 없어졌던 그런 스윙, 없어졌었어요. 제 원래 있던 것마저도. 물론 PGA 투어가 최고의 투어고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은 투어는 확실해요. 너무 대접도 좋고 뭐 코스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 편이나 렌트카나 모든 면이 최고예요. 하지만 그 밑에 투어인 네이션와이드 투어를 친다고 해서 아, 난 네이션와이드 투어를 치면 안 돼. 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제가 있는 환경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더 잘하게 되면은 PGA 투어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환경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잘하고 더 잘하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 최고의 무대에서 뛸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하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한 시합 한 시합 아까운 시합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미 자체도 그렇고 평생 기억에 남을 시합일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매일경제 GS 칼텍스 매경 오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시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오픈보다도 더 제가 우승하고 싶었던 시합이 남서울에서 열리는 시합이었는데 한국 아마추어도 이곳에서 우승을 했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필드 라운딩을 항상 하면은 거의 대부분 남서울에서 했고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이 우승이 정말 제 밑바탕이 돼서 이 우승을 그러니까 이 시합 우승한 사람들은 되게 다잘 되더라고요. 경태형도 그렇고 상문이 형도 그렇고 대현 형다잘 되시는 것처럼 저 또한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승이라는 생각은 아직 제가 그러니까 어제 끝나고 조금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한 적은 없고요. 고비라고 하면은 제가 18번홀 2라운드
16번홀 이후에 좀 약간 잘 치고 오다가 그렇게 아웃 오브 바운스가 나가지고 좀 스스로 그 화가 억제가 안 됐었어요. 잠깐 억제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18번홀에서 세컨샷이 또 실수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다가 제 스스로가 그 세 번째 샷을 남겨놨다는 거에 대한 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정말 억누르고 억눌러서 생각을 많이 하고 쳤던 퍼팅이 또 운이 좋게 들어갔던 게 분위기 반전을 확 시킬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끔 이제 보다가 걷다가 이제 있으면은 주워서 캐디한테 주면 캐디가 버리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일단 150등 바뀌었었어요. 제가 한참 바뀌어서 그 대회에서 일단 탑10을 하면 150등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랭킹 포지션이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조에서 3위로 출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타차밖에 안 나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 플레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플레이 자체가 안 풀렸고 마지막 마무리를 그날만 4개 오버를 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쉽게도 20등인가 21등을 했어가지고 150등 안에 진입을 못해서 Q스쿨 2차부터 다시 봤고요. 아깝죠.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에서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 배웠다는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코스 관리 능력. 네.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무대에 갔다 오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냥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물한 개구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큰 우물한 개구리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물 밖으로 나간 것 같진 않은데요. 우물이 커진 거예요.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고요. 이번 주가 그 다음 주까지도 좋은 기운이 남아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핑크스 코스가 일단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합, 어떤 투어, 어떤 곳에 가든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또 SK텔레콤 오픈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참가하는 뭐 거의 150명 가까이 된 선수가 똑같을 테니까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드박스.